야, 너는 그렇게 네가 사고 싶은 거다 사고 할 거면 이혼하고 네가 돈 벌어. 남편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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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의 사연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 법률적인 솔루션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변호사님, 저 이런 상황인데 변호사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하고 조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이렇게 일을 겪고 있는데요. 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사연의 핵심 주제는 바로 배우자의 말버릇입니다. 배우자의 어떤 말버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넘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결혼 생활하고 처음 3년은 똑같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이후에는 이제 아이 출산도 하고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맨날 하는 말, 아, 그럴 거면 이혼해. 가령 뭐냐면, 우리 최근에 김장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김장하러 가자고 하는데, 아, 자기도 가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나 당연히 김장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오후 좀 한 5시, 6시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애가 그날 학원에서 무슨 중간평가 이런 거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케어해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 야, 너네 1년에 김장을 한번 하지 뭐 10번, 20번 하냐?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혼이란 말이 나오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남편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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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한테 이제 의존하면서 생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겨울 돼가지고 너무 전에 입던 옷이 해져가지고, 아,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나 용돈 조금만 더 줄 수 없어? 이렇게 조금 완곡하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야, 너는 그렇게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할 거면 이혼하고 네가 돈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래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도 사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박돼 있는 것보다는 나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결혼 때문에 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 걸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이거를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될지, 아니면 이 말버릇이 자꾸 내 귀에 거슬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자존감도 깎이고 나도 진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걸로 이혼을 결심해야 될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는 이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참고 사는 게 정답인 건지 저한테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법률적인 솔루션보다는 그동안 이혼 사건을 많이 한 이혼 사건의 전문가로서, 또 그리고 저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오롯이 그냥 제 생각을 사연자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말 습관이 있었고, 남편이 원래 가치관이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편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진짜 쟤 또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가려고 하면 개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보니까 그 보내주신 내용상 남편이, 아, 그럴 거면 이혼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섭섭하다는 걸 표현하지 않고 위축되거나 아니면 한 발 뒤로 물러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남편한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세게 가기 위해서는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 진짜 이혼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럼 나 변호사 상담해가지고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볼 거야. 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죠. 왜냐면 남편도 본인도 진짜 이혼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짜증을 풀어내는 하나의 습관이 그냥 이혼해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사한 경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당사자분이 아직 이혼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이혼 당해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결심하고 그래 도장 찍어 하는 사람이라면 원만하게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었든지 간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도 진짜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이혼을 하는 게 맞고 이혼할 생각이 없는 거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줘. 나 너무 섭섭하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부부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가가지고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한 2, 3년 지났어. 그때 가서 부부 상담 받으려고 해봐야 이미 불가능하거든요. 누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원만히 통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빨리 실행에 옮겨서 부부 상담을 받는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반드시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법률 상담이 아니고 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소소한 조언, 또 경험담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할 데가 없어서 변호사님한테 보냅니다 하고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궁금한 것들, 또 속마음 나누고 싶은 것들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나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